네, 썬데이탐 시작합니다. 보스 ST2. 와, 보스가 왔네요. 하다하다 이제 정말 백투더퓨처 뭐 이런 느낌의 시리즈로 쭉 나가볼 텐데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보스 파워스택. 얘 처음 나왔을 때 거의 뭐 시뮬레이션, 그 파워 스택앤프 시뮬레이션으로 되게 유명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 이 자체적으로 얘는 진짜 신제품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구하려면 요즘에 해외 배송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아직도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 전체적으로 이 스틸 바디에다가 지금 스틸로 지금 앞 겉에 올려놨죠. 그리고 여기 오돌도돌하게 좀 디자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예쁜 표면을 만들어놨어요. 네, 그냥 밋밋하지 않고 뭔가 보스에서 좀 디자인적으로 시도를 했던, 네, 그런 모델입니다. 네, 컴팩트 사이즈. 역시 또 꾹꾹이 하면 보스죠. 네, 자, 무게감 한번 볼게요. 390g. 390g. 와, 이게 노멀하죠, 그쵸? 400g, 뭐 이 정도, 420g, 390g, 그쵸? 이게 노멀하죠. 우리가 요즘 워낙 미니패드를 많이 해서 뭐 140g, 맨날 160g 이랬다가 390g?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게 어느 정도 무게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네요. 네. 자, 보스 파워스택 ST2. 소리 들어보시면서, 다시. 네, 보스 파워스택 ST2 소리 들어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썬데이기탐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기탐의 송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의원에서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윤세나입니다. 네! 웰컴, 웰컴! 네, 여기 네. 네, 방금... 네, 아, 오랜만에 젊은 여성 기타리스트가 왔다면서, 스튜디오 분위기가 아주 아주 좋네요. 네, 오늘 지아 언니가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네, 기어 타임즈면 유튜브로만 구경을 하다가 출연을 하게 됐는데 너무 영광입니다. 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아, 당연하죠. 아, 네네.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중독을 하고 있어요. 네, 뭔가 뿌듯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초대를 했어요. 되게 아끼는 후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락의 세계, 뭐 기타를 치는, 네, 그 세계에서 명맥을 쭉 이어가는 뭔가 신선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유, 네. 세나, 네. 딱 처음에 봤을 때 저는 고등학교 때 봤거든요. 영상으로. 아, 대학생이셨나? 아무튼 아마 무슨 무슨 영상에서 말문이 와, 옛날, 네, 그 옛날 그 정말 주옥 같은 그런 곡들을 요즘은 진짜 안 하잖아. 모던 락 뭐 이런 곡들만 했는데 그 옛날에 그 70년대 스피드메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연주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한번 감동을 받고 이래가지고, 아, 이런 애가 있나. 감사합니다.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던 그런 친구입니다. 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뭐 어떻게 지내세요? 동이온이라는 밴드. 네, 동이온은 열심히, 네, 활동, 동이온이란 이름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공연도 이제 홍대 클럽에서 많이 뵐 수 있고요. 네, 각 페스티벌에서도 열심히 활동 중이니까, 네, 많이 예뻐해 주시고, 뭐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네, 동이온 공연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아, 그리고 이제 이게 어쨌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녹화 방송이에요. 그래서 공연이 뭐 며칠에 한다 이건 아니지만 정말 홍대에서 가면, 클럽에 가면 동이온이 공연할 정도로, 네, 되게 많이 바쁘고 되게 많이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를 같이 해볼 건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해볼 리뷰는요, 네, 기어는요, 보스 파워스택 ST2입니다. 네, 빠밤. 그렇지, 뭐 그런 거 들어가요. 아, 바꾼요. 아, 네. 네, 그 순간이에요. 네. 네, 우선은 연결된 거 보시면요, 디시 케이블 안 돼 있어요. 안에 지금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노브는 네 가지, 레벨, 베이스, 트래블, 사운드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 아시다시피 레벨, 베이스, 트래블 알죠. 근데 여기 사운드라고 드라이브가 있어요. 사실 사운드라는 이거는 별로 안 써요 요즘에. 그냥 드라이브라고 하면은 우리 그냥 드라이브 개인감을 알 수 있구나라는 정도 이제 아시면 되죠. 이제 뭐 옛날 그 백투더퓨처니까, 네, 세나님하고 좀 굉장히 영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같긴 하지만 진짜 옛날 시대 음악을 너무 잘해서 되게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안 그래도 요즘 나오는 이렇게 드라이브들 보면은 좀 디지털한 감이 좀 강하다거나 좀 힘든데 아주 하드락과 잘 어울리는 사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되게 귀엽네요. 네, 아 너무 어색하네요. 네. 네. 아 평소에도 이렇게 말해요. 네, 지금 이렇게. 되게 어색한데 평소에도 어색하게 평소에도 이렇게 네. 무대에서도 이렇게 네. 얘기하고 어디 한결같은. 어디 불편한 곳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한결같네요. 네. 아 좋다 좋다. 네. 그러면은 사운드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우선 팬더에 물렸고요. 네. 자 준비가 됐으면 온 할게요. 네, 지금 팬더였어요. 방금 클린톤 한 번만 들려주시겠어요? 네. 비교. 네, 아 클린톤 팬더 하면 좀 팻하고 뚱뚱하잖아요. 좀 네. 근데 얘가 지금 트래블이 되게 많아. 네, 그래서 나중에 드라이브 사운드 먹을 때 좀 하이게인으로 트래블 쪽에서 좀 더 게인을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 노브가 사운드 드라이브에서 중간 미들로 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의 게인 양이면 이제 뒤에 맥스로 가면 네 어느 정도일까 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상당히 단단한 사운드가 나올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 말을 되게 잘하시네요. 어색해도 참아주세요. 아, 네. 원래 어색한 게 진짜 말을 잘한다고. 아 정말요? 네,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아, 감사해요. 그러면은 우리 개인 양하고 다른 베이스 트랩을 노브 옮겨가면서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의 깁슨이었어요. 그렇죠? 험버커의 네. 팬더. 와 진짜 깁슨 사운드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너무 괜찮아요. 네, 그 풍부한 뒤에 나오는 배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깔리면서 좀 사운드 메이킹적으로 원기탄데도 전혀 비지 않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좋은데 역시 보스는 명기인이었던 것이었던가? 와, 왜냐면 보스 많이 깐 것도 되게 많이 깠었어요. 아 정말요? 왜냐면 요즘 워낙에 좋은 이펙터들 아까도 말했다시피 네. 너무 많아가지고 아 보스가 이제 기력을 못하는군요 뭐 이런 느낌에 그게 좋은데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건 댐핑감도 그렇고 되게 뭔가 그런 뒤에 나오는 뭐야 드라이브의 파워라고 해야 되나? 네. 네. 디스토션 계열은 보스가 근데 그치 맞아 맞아 단단하게 받쳐주는 것 같아. 와 그건 진짜 굉장히 좋네요. 역시 유구무원이라고 네. 할 말이 없다. 그렇지. 네, 할 말이 없네요. 자, 저기 지금 아까 저희가 계속 이 댐핑의 그 사운드에 댐핑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얘 이름이 파워 스택이에요. 스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앰프 종류 얘기하는 거거든요. 앰프 종류에 보면 콤보 앰프가 있고 스택 앰프가 있어요. 그리고 뭐 프리 앰프 쪽은 뭐 어떻게 뭐 앰프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좀 그러니까 배제해 두고 그래서 스택과 콤보가 있으면요. 콤보 앰프는 한쪽에 캐비넷하고 이제 아웃풋 출력하는 그 단자가 같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로 콤보로 되어 있는 앰프를 말하고요. 그리고 스택 여기 나오는 스택 앰프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JCM 2000 같은 네. 그냥 그 헤드랑 캐비넷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그 파워 출력을 최대치로 끌어당겨서 그래서 이 캐비넷이 있어야 네 출력이 가능한 그런 앰프를 스택 앰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그 스택 앰프의 파워를 그 댐핑과 그 무게감을 여기에 담았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네, 지금 되게 좋네요. 우선 마샬로 바꿔서 네. 그럼 다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클린이고요. 네. 아까보다 좀 더 그 트래블이 세진 것 같아요. 그거 예, 네, 마샬 네, 특세 네, 네, 트러블을 줄인 제가 지금 딱 느낀 게 세아 씨가 연주 너무 잘하시잖아요. 하면서 제가 노브를 지금 돌렸는데요. 이 네 가지 노브 중에 가장 에키스의 노브는 트래블이에요. 얘가 개인을 가지고 노네. 얘가 없어지면 아까 전에 개인이 잠깐 줄어들었잖아요. 네네. 그때 개인 안 만지고 트래블로 그런 거거든요. 네, 트래블이 깎이니까 개인 양의 그 하이 개인의 특유의 그 뒤에 발리는 드라이브 양이 진짜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범위가 넓어서 좀 더 영향을 주는. 그렇죠, 그렇죠. 이 범용성이 크니까, 네, 트래블에 한 번만 네, 확인 한번 다시 해볼게요. 와. 어때요? 어떠신 것 같아요, 느낌에? 이것도 되게 좀 범용적인 것 같다고 할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 트래블 좀 이렇게 레인지가 넓다 보니까 이것만 잘 조절을 하면은 좀 더 소프트한 장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사운드적으로도 아까 전에 드라이브 감을 좀 줄이면은 이 상태에서 크런치 느낌도 많이 나고 그리고 좀 블루지하게 좀 손맛으로 좀 내는 그 개인의 양 그런 감도 좀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그런 페달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세나 씨의 얼굴을 계속 보고 있는데 아 정말 이런 샷도 정말 드물겠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이건 거짓말 안 하고요. 네. 어디 전 세계 리뷰를 찾아봐도 네. 여자 둘이 나와가지고 이 보스 이 정말 드라이브 그것도 하이게인 드라이브를 그러네요. 이게 락 사운드를 거론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게 신선하네요. 네, 근데 제가 리뷰를 하고 있지만서도 말하는 거는 또 네. 이렇게 네, 스스로 기계적인 거를 네. 아 전혀 대본 같은 게 없거든요. 근데 어쩜 이렇게 짜여진 것처럼 제가 말이 나올까요? 세아 씨가 잘해서 그래요. 네. 그건 아니고 잘하는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커버를 네. 쳐주시니까. 네. 아, 네. 네 잘하고 있어요. 아, 네. 네. 지금 보스의 정말 원초적인 보스 예전에 우리 DS1이나 이런 것들은 네. 좀 빈티지 드라이브 계열이라고 했으면 그 해부터 좀 더 진화한 것들이 좀 락 메탈적인 사운드에서 좀 더 범용성이 높은 그런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나오는 이제 보스사의 매력인 그런 사운드인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세나 씨가 옛날 락을 좋아하고 그리고 뭐 지금 하는 음악에서도 되게 세련됐지만 옛날 사운드를 좀 가미를 하고 싶고 하는 것도 조금은 있고 해서 그거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지금 연주에도 이 사운드로 연주해도 굉장히 새롭고 세련된 그런 연주가 가능하다는 거 예, 이렇게 사운드 면으로 좀 충분히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되게 선명도가 좋은 이펙터인 것 같아서 아, 네 맞아요. 네, 네. 너무 보통은 이렇게 하이겐을 많이 올리면 찌그러지죠. 네. 막 그냥 뭐 들을 수 없을 정도 찍어질 때도 있고 좀 뭐 이게 드라이브감이 그리고 이제 좀 줄어들면 드라이브가 확 줄어드는 뭐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되게 스무스한 드라이브 개인의 그런 조절이 가능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네, 기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기어들이 어떻게 보면 그 파워면이나 그런 댐핑적으로는 훨씬 네. 더 가지고 있는 게 큰 것 같죠. 기본에 충실하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좋아하는 보스 이펙터가 있나요 혹시?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DS1을 되게 DS1? 네 좋아했거든요. 주황색? 네 주황이 네 맞아요. 그리고 주황색이 거의 이렇게 타이틀이었잖아요 보스 드라이브 네, 하면 네. 근데 메탈존이 나오고 메탈존의
사람들 혹평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블랙 계열의 드라이브는 안 나왔었어요. 그 이후에 쭉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 이제 후반 아 후반이 아니구나. 2010년 정도 이 근래 또 이제 막 나오고 그때 이제 나왔던 그때 2010년 전에 네네네 그치. 그때 나왔던 그 아이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했다시피 섬세한 드라이브 톤이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보스였습니다. 파워 스택. 네, 그러면 한 줄 평 주실 건데요. 네. 그냥 생각나는 이 아이를 연주해보고 좀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 생각나는 거를 생각나는 한 줄로. 한 줄로. 아, 네, 좋습니다. 파워 스택 한 줄 평 네, 드리자면은 일단은 정말 선명도가 좋은 이펙트인 것 같아요. 네, 디스토션 사운드도 한 10년 전 이펙터를 다시 재구성. 거라 보니까 좀 촌스럽지 않아 걱정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건 없고요. 부드러우면서도 기분에 충실한 그런 이펙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파워스택은 선명도가 좋은 디스토션입니다. 아,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하이게인 사운드다 보니까 메탈 사운드라는 거를 좀 잊어버리기가 좀 힘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메탈 사운드다. 고급스러운 하이게인 사운드다. 라고 한 줄 평 드리고요. 그리고 점수를 드릴 건데, 저기 파랑색 파는 쪽. 아,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케이크 대 와인점입니다. 혹시 와인 좋아하세요? 와인이요? 네. 아니, 제가 술을 잘 못 먹어요. 아, 맞네. 케이크 하세요. 케이크, 네. 네, 좋아요. 케이크 점을 주는 거예요. 저는, 케이크. 네. 저는 어제도 술을 먹고 와가지고. 네. 자, 그러면 케이크 대 와인점 몇 대 몇? 짠! 비슷하네요. 7점이요. 아, 네. 아, 네. 저 7.5점이요. 제가 좀 점수의 후원편이에요, 여기 버즈 위에서. 네. 어쨌든 요즘에 보스가 되게 뭐 중고가나 뭐 아니면 매매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네. 그래서 좀 많이 힘들긴 하지만 이 정도 사운드, 우선 사운드 면으로만 봐서는 뭐 메탈 존보다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잡음이나 그 노이즈 리덕션적인 면에서 많이 못 잡은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건 뭐 요즘 이제 노이즈의 개념이 더 부각되는 네, 네, 그런 그쵸. 시기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점수가 후하게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나 씨와 함께 파워 스택 네, ST2 함께 사운드를 들어봤는데요. 네. 네, 마지막으로 또 깨알 PR과 깨알 네, 소감 뭐 이런 느낌?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기어타임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네, 지연이랑 이렇게 촬영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앞으로 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네, 동이온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나 씨의 즐거운 리뷰였고요. 다음 주에도 네, 멋진 리뷰. 다음 주도 같이 할 거예요. 아, 네. 다음 주에도 멋진 리뷰로 저희 둘이 같이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네, 꼭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